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 지난 300일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해가 뜨고 1년의 계절이 두 개를 지나 벌써 전국체전이 코앞에 왔습니다. 울산 곳곳에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이거든요. 일단 제 뒤로 보이는 이 성화봉을 딱 이 불꽃의 모형으로 이 문을 딱 통과해서 지나가면 이제 곳곳에 홍보 부스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 경기장이 변신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주 경기장인 울산종합운동장은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가. 저 2005년도에 17일 전에 86회 전국체전 할 때는 성화를 북한 금강산에 세웠습니다. 우리 그 성화봉선단 245명이 가서 리레이 봉송을 해서 그때 아마 태풍 나비 올 때인데요. 칠봉국도로 와서 시청 광장에 안치를 했거든요. 독특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많이 고민하고 네. 기획하고 연구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체전이 그들만의 니거,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시민축제로 성화시키게 해가지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가지고 울산은 예, 구군도 성화에 이거 참 참여하는 길이 없을까. 성화체화 하시겠습니다. 울산은 성공적인 체전을 기원하기 위해 본 성화체화에 앞서 전국 최초로 5개 국은 특별체화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울산만의 특별한 체화가 시작됐습니다. 5개 국은의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우리 중구의 하멀루에서 불이 밝혀졌어요. 첫 번째 시작! 중구를 시작으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불꽃이 타올랐고 여기에 만이산에서 체화된 전국체전 성화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체화된 장애인 체전 성화까지 7개의 성화가 시청 광장으로 모여 합화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금껏 선보이지 않았던 역대급 전국체전을 예고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전국체전.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역대급. 어떻게 과연 개막식을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전국체전을 여러 번 가보고 또 최근에 많이 우리가 좋은 점을 벤치마킹을 했고 또 새로운 안이 없을까. 틀에 바뀐 보다는 왜 선수단은 계속 저 입장을 할 때 저쪽에 나와야 될까.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예? 이거 얘기해도 됩니까? 이거는 얘기해가지고 비밀 아닙니까? 아마 성화 때 올라가는 것도 지금 한번 보시면 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이거는 개막식 현장에 와야지만 볼 수 있으시겠네요. 최종 성화 주자도 비밀이고. 이야. 정말 비밀이고. 제 102회 전국 체육 대회가 막을 내리고 대회기가 차기 개최지인 울산시에 전달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각 팀의 체전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체전 대회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서로 얼굴도 좀 익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각자 각 부서에 업무가 있다 보니까 체전이 내년 당장 개최하는데도 체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대회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각 집행위원회 임무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좀 임무를 재확인시켜드리고 또 나중에 당의 년도가 되게 되면 서로 자료 공유들도 좀 필요하니까 좀 협조체계를 만들고자 좀 침묵 도모하는 자리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리 만들게 됐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 도약, 평화체전을 목표로 본격 카운트에 들어간 울산 전국체전. 그동안 실업팀이 없었던 스쿼시와 태권도 두 종목에 실업팀이 창단되면서 메달 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고요. 울산체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체육회도 대회 일주일을 앞두고 1년 중 가장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체전전인데 또 홈체전에 너무 바쁘시겠네요. 그 울산시체육회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 다 같이 한 식구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할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즉석에서. 지금 속마음, 진실된 마음을 듣고 싶어요. 진짜 어떻습니까, 용지? 체전 딱 다가오면서 어때요? 아직 체전이 시작은 안 해서 체감 안 났는데 지금 경기장 준비되는 상황이나 그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저희 직원들도 이렇게 막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또 감회도 좀 새롭고 입사 이후로 처음 겪는 또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체전이기 때문에 저도 또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는 비록 뭐 앞에서 지금 전국체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뒤에서 모든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영화의 한 스텝처럼 열심히 다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위해서도 다들 정말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제86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는 울산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울산 선수들이 이제 전국체전에 잘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신청부터 시작해서 출전비 뭐 기타 등등 개시 입장 뭐 관련해서 이런 거. 타 시도에 매번 경기를 참가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훨씬 많이 다릅니다. 네, 준비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한 1.5배 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예, 조절 잘 해서 아무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피곤해 보이시. 예. 파이팅! 이제 사전 경기가 시작됐지만 이제 끝날 때까지 우리 울산 선수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에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포함해서 전부 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제일 드시고 싶은 거는? 지금요? 그냥 뭐 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목이 많이 타네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화합과 감동의 축제를 시작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이 현장은 일주일 후면 여기서 개막식이 열리는 거고 네네네. 방송이 나가는 날은 바로 이 개막식 딱 직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17년 만에 다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강희성 교육 두 번째 전국체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정상적인 전국체전인데 뭔가 좀 색다르게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 아마 개식 지금 티켓이 모자라가지고 다 못 모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우리 연출 감독 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해서 그야말로 울산 전국체전은 개식부터 축제의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울산 파이팅 한번 할까요? 예. 자. 울산 전국체전 화이팅! 바로 오늘 49개 종목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전이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고된 훈련으로 오늘을 준비한 선수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값진 성과 거두길 바라고요. 새로운 울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화합과 감동의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울산 전국체전 파이팅! 울산 선수단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만나면 좋은 친구, 울산 MBC.